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 잘 평안하셨죠? 네, 뭐 보세요? 네, 저를 앞으로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그냥 재밌게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제 또이 주변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편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공부하려고 내가 이거 다 외워버려야지 막 하고 이러시는 분 계시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네, 제가 조금 못하겠지만 좀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이 장소를 어떻게 제가 이제 알게 됐냐, 그 얘기부터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그 영앤피치 에어리아의 그 6000 영 스트릿이라는 그 아파트먼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베이징인데 영앤 드루리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처음 이제 여기 프론트에 와서 살게 되었던 아파트먼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번의 그잘 자란 이사들을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북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근처 어디에다가 이제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주변에 뭐가 있나 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 맵 같은 걸 이렇게 쭉 검색을 하는데, 좀 이상한 좀 장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좀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참 희한한 장소다. 근데 거기를 한번 그 심심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밥 먹고 나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거기를 이제 집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이런 그 펀드들이 있고, 교회 건물인가? 앞으로 보니까 저 십자가, 이상한 십자가가 있었죠. 그리스 정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똑바로 된 정십자가 있고, 그래서 성경이 희한한 곳이다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 여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중을 살펴보고, 야, 이거 괜찮은 데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갔다 온 데가 어디였나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헨리 나우인이 살았던 그런 데이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신학대학원 다닐 때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쓴그 대표 저작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굉장히 그너 뭔데 히어로라고 해서 뭐 그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읽고 독학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리치몬드 힐에 살고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발걸음을 걸어서 거기로 들어가 보는 거하고 좀다 어너더 스토리더라고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리치몬드 힐에 살았던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리치몬드 힐이 내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 힐인지 몰랐던 거예요. 야, 희한한 일인 거죠. 아니,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독일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괴테가 살았던 집이 뭐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 집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 그 집인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죠. 아, 야, 여기가 리치몬드 힐, 그 헨리 나우에 살았던 리치몬드 힐이 내가 공부한 리치몬드 힐이구나.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러면 헨리 나우엔 좀더 공부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더 헨리 나우엔들을 공부하고 또 알게 되고,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그 사람, 그분이 이제 생각하셨던 것들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또 리트윗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리트윗을, 헨리 나우엔 리트윗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알기 힘든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몇 권을 쓰셨냐면 그 2017년까지 45권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96년하고 지금 2017년이니까 간격이 지금 20년 간격이 나잖아요. 20년 사이에 책이 계속 출간이 되는 거예요. 유령이 출간하는가? 유령이 출간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썼던 모든 메모들, 일기장들, 그러니까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모든 글들이 여기 토론토 대학교의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 켈리 라이브러리 3층에 가면은 자물쇠로 딱 잠겨져 있는 큰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남기셨던 모든 메모, 손메모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 컴퓨터로 쓸 텐데,
1996년이면 20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때도 컴퓨터를 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가 웬이요? 컴뱅이었대요. 그래서 이 자판을 두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다 이렇게 좀 손으로 쓰는 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으로 쓴 모든 메모들, 일기장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토론토대학교의 그 편의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헨리 나우이 점점 유명해지고 책이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 편의 라이브러리 들어가지고 이 헨리 나우이의 메모들, 생각들, 조각조각 나는 그 생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번 탁 낸 거예요. 그 책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리죠. 엄청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자기 것들을 좀 새롭게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야, 이거 헨리 나우이는 좀 잘, 요리라도 책이 잘 팔리겠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분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헨리 나우이의 책들을 편집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까지 또 세 권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요, 이제 기독교 영성가 그러면 1번 딱 꼽는 사람이 바로 헨리 나우이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도 헨리 나우이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아, 알아듣기는 들으세요. 아, 헨리 나우이 아, 어디서든 들어본 것 같고 좀 아시고 굉장히 친숙하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주의 계열의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계열에서 빌리 그레이엄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이 헨리 나우이을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아시면은 어디 가든지 아시는 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헨리 나우이 리트리스를 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치몬드 힐이고 헨리 나우이 머물렀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제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 신앙심이 열심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내가지고 미친놈들에 한번 방문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진심을 믿지만 그게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집에서 20분 만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적금 구워야 될 거를 여러분들이 20분 만에 차 팍! 엑셀러레이터 밟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럭키. 초우슨. 초우슨 먼스. 여러분들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시고 정말 요즘 말로 치면 이득을 보신 거예요. 한국말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시간 매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리트릿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즐기시면은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간으로 채워질 부족이 있습니다. 네. 아멘이 나왔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인트로덕션으로서 3시까지인데 3시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우리가 산책을 해야 되는 산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폰드에 지금 작은 어떤 트레이를 같이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여기가 한번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5시간 빼고 하여튼 뭐 말씀드리려면은 굉장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질의응답도 좀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끝 시간에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헨리 나우이 같아요? 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좀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는 이분이 헨리 나우이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자,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세무사, 뭐죠? 회계사라고 해야 되나요? 회계사인데 그
그냥 이제 이런 프라이빗 회계사가 아니고 저기 국가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 공직자 회계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분인데 이분은 헨리 다윈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심을 깊이 심어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자신의 어떤 존재감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이 자신을 슬퍼하면서 책을 쓸 만큼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런 헨리 다윈의 그런 아들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회 사제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수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하면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하고 로만 카톨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로만 카톨릭 중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뭐 프란시스칸이라든가, 뭐 바실리안이라든가,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슈잇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제슈잇이라는 분파는 굉장히 그 인텔렉추얼,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정의와 또 사랑과 컴패션,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로 뭐죠? 컴패션 동감? 동감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그 분파입니다. 그 중에서 영성 수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일대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버드에서는 이제 굉장히 짧게 가르치셨어요. 한 1년여 정도 가르치셨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밑에 설명해 보시면 알겠지만, 리치먼드 데이 브레이크에서 장애우들을 위해 봉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지금 지역이나 이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데이스프링이라는 그런 건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본관, 일반동, 일관, 2관, 3관 뭐 이런 식으로 짓는데,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거 건물마다 다 이름을 붙이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뭐 뉴하우스라든지 레드하우스라든지 그린하우스라든지. 아니 우리 같으면 뭐 헛가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뭐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뭐 마리아 무슨 꼬리라든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도 데이스프링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이 아름다운 지금 예배당처럼 이렇게 매주에서 예배가 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 보시면 저기 그 창문으로 보이는 초록색 건물 보이시죠? 네, 저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정답이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하니까. 초록색 건물 보이죠? 빨간 지붕에.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가끔 있어요. 생명 아니잖아요, 그쵸? 그 빨간 지붕에 그 초록색 그 벽 있는 저 건물이 뭐처럼 보이세요? 예, 네, 맞아요. 뭐, 막간처럼, 헛간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헛간이에요.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가서 보셔도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로 머티리얼들이 다 거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 헛간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조그만 공방이 있어요. 공방. 그래서 이 근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장애우들이 데이타임에는 몸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거기 와가지고 공방으로 이렇게 뭐 십자가도 만들고 또 초도 만들고 그래요. 저희 EM 예배실에 혹시 오셨던 분들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EM 예배실에 오면은 이 초가 이렇게 긴 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공방에서 만든 건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희한테 선물하셔가지고 지금 그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여기에서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어디서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서도 이제 팔기도 해요. 이런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기서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는 뭐 저기와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저기서 생일 선물 같은 걸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저기서 내가 이거 헨리 다윈에 있었던 데이브레이크에서 산 거야. 그래서 딱 주면은 어디 샵을 들어가면 이제 산 거보다 훨씬 의미가 있겠죠. 가격은 비슷해요. 절제 수제품이라고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타임에 오셔서 시간 되시면 들리셔서 이렇게 물건도 사보시고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주변 이게 이쪽에는 이제 본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가 이제 다 몰려있고 주변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 안에 우리 장애우들하고 장애우를 돌보는 그 어스턴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프로피터를 하기 때문에 주변 집들을 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상당 부분이 지금 데이브레이크 소속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돼서 어떻게 빨리 팔아야 되나요? 근데 팔지는 않고 이제 그걸 아주 계속 이 지역을 유지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영의 메이저맥에 있는 민스네 집 있죠? 그 근처에도 그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그 곽혜리 씨 우리 EM 멤버가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그 집이 테미널에 실제로 공사했던 집입니다. 뉴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회장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이 건물은 아니었어요. 이 건물은 그 건축이 뭐 준공이 된 지가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지역에서 이 건물 터에서 예전에 있던 건물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이렇게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아, 이분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랬는데, 장애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좀 나이가 좀 드신 장애인들이에요. 물론 장애인들이 어린이들도 있지만, 아주 어린이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돌봄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브레이크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0대, 50대들도 있고, 뭐 20대들도 물론이지만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장애우들 봉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분들이 고집도 엄청 세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은 똥을 싸도 냄새가 굉장히 아주 진한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여러분 그분도 아세요? 테니어라는 거 아세요? 테니어라는 단어를 아세요? 그게 영어 단어인데 테니어는 뭐냐면 종신교수직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테니어를 받아요. 교수들의 꿈이 뭐냐면 테니어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나 무슨 뭐 이런 뭐 적당한 프로페서가 아니고 테뉴어 스테이터스를 가지는 거를 평생 꿈으로 바라보는 게 교수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이 테뉴어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습니다. 자, 예일대학교는 뭐 아이비리그 아니에요. 아이비리그에서 테뉴어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커졌겠어요. 야, 내가 테뉴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가슴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프라이드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아, 나는 이제 교수를 그만해야겠다. 이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책도 많이 쓰고 또 예일대학교에서 가고 또 예일대학교에서 테뉴어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뉴어가 됐는데 그 테뉴어를 던졌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이해되시죠? 그 테뉴어가 된 다음에 그리고 뭐 어디 초야에 묻혀서 뭐 책을 쓰고 뭐 이렇게 묻혀서 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돌봤다. 이 목회를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같으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예일대학교에 예일 유니버시티 테뉴어 프로페서가 됐는데 그걸 내가 집어던지고 이제 장애인들을 내가 보살피고 마음을 모르겠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권사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권사님 이렇게 뭐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아, 내 아들 만약에 해리나오이 내 아들 같았으면은 정말 등짝이라도 후려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해리나오이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명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어떻게 그 자기를 돌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다 뭐 소진하면서 살 수가 있어. 안 좋은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예일대학교 테니어가 됐는데 그걸 때려치고 장애인 똥 닦으면서 하루에 세 번씩 밥을 밥도 해야 돼요. 옷도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히고 두 번 옷을 갈아입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식사에 맞게 그 다 저기 뭐예요 저 약도 다 시간 맞춰서 삐빅 하면 떡 해서 약 먹여야 되고요. 아주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아 이러면 자다 벌떡 일어나서 막 그 사람 좀 돌봐야 되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막 그 곽혜리 씨 우리 그 젊은 청년인데 입이 막 불어터가지고 왔어요. 어느 날은 뭐 이런 잠을 지금 한 7일간 못 잤다는 거예요. 한 2시간 자다 깨고 그래서 입이 불어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50대 중반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빙 그러면서 막 나한테 쓰면은 내가 엄마였으면은 내가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하셨던 데에는 그만한 어떤 소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면서 장애인들이 돌본 장소가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이분이 사셨던 곳이 저쪽 우리 길을 건너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린하우스라고 저 한쪽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추워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쪽에 이제 그 헤니어의 묘지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안 갈 거예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마이너스 14이라서 절대 안 갈 거고 제가 또 이제 영성소년에 이렇게 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때 오시면은 날 좋은 날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 행나우에 살았던 그 집들도 저쪽 안쪽에 있고 이 지역 자체가 행나우연이 발로 밟으면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이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제, 헤니나우의 여기에서, 이곳에 머무시면서, 돌보았던 장애인, 특별한 여러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그 장애인들 중에 코어 멤버 장애인이 있습니다. 코어 멤버라는 거는 굉장히 중증 장애인을 갖다가 코어 멤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 중에 이름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1대1로 이렇게 마크를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똥오줌을 다 치워주고 옷을 입히고 샤워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헨리 나우엔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만든 의자가 여기 이 사이에 어디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아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말씀.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펀드잖아요. 작은 펀드를 이렇게 길이 이렇게 약간 뭐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 누가 아담이라는 글자를 파놨어요. 그 글자를 찾는 거예요. 손 그림 찾기처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직 이해 안 되시나요? 오늘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할 거예요. 프라이즈요? 프라이즈요? 네. 그건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프라이즈를 주실 겁니다. 아니 뭐 누가 빨리 찾고 말고 하는 게 아니지. 제가 지난번에 어디 딴 데 가서 이걸 했더니 여기서 또 막 뛰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막 뛰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저기서 찾았다! 그러니까 막 또 거기 뛰어가시고 아 저분들한테 이게 야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빨리 찾는다고 뭣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뭐랄까 그 헨리나우의 발자국을 느끼면서 차곡차곡 걸어가면서 헨리나우에 섬겼던 그 환자가 있잖아요. 코어 멤버가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차분차분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보이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셔야 보이고 빨리 참는다고 1등한테만 상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서 아담이란 글자를 찾는 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그 belongings를 다 내려놓으시고 옷을 입고 여기 이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이 시작 부분이 있어요. 그 시작 부분에서 이런 거 들어와서 한분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화장실에도 좀 있으니까 출발하겠습니다.